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피난, 재해 대비 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왕관기, 방독 마스크 등 구조용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고 미끄럼 방지 제품과 손전등도 두 자릿수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가구 쓰러짐 방지대가 새롭게 판매를 등록했고 진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전력 공급을 끊는 지진 전기 차단기도 최근 소개됐다는데요. 각종 안전용품과 구급약품, 비상식량 등을 하나의 가방에 담은 피난 배낭 세트와 구조요청 신호벨, 밝은 조명으로 위치를 알리는 LED 팔찌, 발찌 등 독특한 재난대비용품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라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 리빙, 오늘은 라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봅니다. 라면 스프엔 화학조미료 MSG가 들어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라는데요. 주요 라면 제조사는 MSG를 사용하지 않는데 MSG 덩어리로 오해받는 스프는 멸치, 다시마, 버섯 등 천연식품 추출 재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라면엔 찬밥을 넣는 게 맛있다? 이건 진실이라는데요. 밥이 식으면 수분이 날아가는데 삼투와 원리에 따라 찬밥이 라면 국물을 더 빨리 흡수한다는군요. 라면 먼저, 스프 먼저?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으면 염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면이 쫄깃쫄깃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라면을 먼저 넣으면 스프의 양념과 향신료의 향이 느리게 증발한다고 합니다. 화장품과 단짝인 퍼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제품엔 어느 퍼프가 어울리고 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인 면 퍼프, 화장이 들뜨거나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에 파우더나 팩트의 단짝으로 꼽히는데요. 단, 양 조절에 실패하면 두껍게 발리고 세탁을 자주 할수록 변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탁을 해도 변형이 거의 없는 벨벳, 촉감이 부드러워 자극이 적고 피부에 고르게 발리기 때문에 면 퍼프처럼 파우더나 팩트와 잘 어울립니다. 합성 고무 소재로 만든 SBR과 MBR, BB크림이나 액체 파운데이션처럼 유분이 많지 않은 제품을 바르는 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퍼프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서 제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라텍스는 크림 파운데이션과 단짝,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서 여러 번 씻어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 제품을 적게 흡수한다고 합니다. 또 표면이 촘촘한 폴리우레탄 퍼프는 수분 전달력과 코팅력이 좋아서 수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과 어울린다는군요.